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시카입니다. 다들 한주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한주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일어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어제 이제 나갔다가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이제 운동장 근처에 있는 이제 마트 갔다 왔어요.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아무튼 운동장만 잘 갔다 오긴 했어요. 7시 조금 넘어서 갔다가 9시 조금 넘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제 뭘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영상 켰냐면요, 카메라 켰냐면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가서 산 이제 뭐 그쵸 식품들 이제 그런 거 리뷰 좀 하려고 이렇게 켜봤어요. 아, 요새 너무 더워서 진짜 날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낮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폭염주의보나 이제 폭염 경보가 보통 내려 있는 정도니까 보통 낮에는 솔직히 좀 활동하기가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이제 뜨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이거 화독칡이라고 이제 예감 건데, 예감이라고 오디온 제품이에요. 화독칡이라고 화독에 구운 감자칩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맛이 뭐 시름 파스타 맛, 이제 버섯 파스타 맛이겠죠? 버섯 엑기스 분말 0.05%, 가공 버터 2.4%, 감자 분말 43% 정도 들어있다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뭐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라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가격이 이게 미니인데 96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약간 중간 거는 지금 이게 좀큰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큰 거는 지금 1980원? 마트에서 대부분 그 정도 가격에 다 팔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60g이고 이제 264칼로리. 이게 1일 영양 성분 그거요. 총 내용당 이제 나트륨이 350ml, 18%, 탄수화물 44%, 14%, 당류 5g, 5%, 지방 8g 15%, 트랜스 지방은 없고요. 포화 지방이 4.4g이고, 29% 정도. 와, 지방 엄청 많이 들긴 하네. 콜레스테롤은 이제 0mg이네요. 0%, 단백질 4%, 4g? 7% 정도 되어 있네요. 이게 하루에 이제 2000칼로리 기준이라고 하고요. 개인에 따라서 이제 열량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죠. 보통 하루에 이제 칼로리가 2000칼로리에서 2500칼로리 정도? 이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잘안 보이네. 아우, 지금 더워가지고 이제 땀이 계속, 얼굴에 땀이 계속 나네요. 여기 감자 분말 미국산이고 감자 유화제 고연산 뭐 전분 가공품 산이고 변성 전분하고 뭐 식물성 유지 말레이시아 산뭐 어쨌든 간에 카메라 왜 이래? 아, 이게 자꾸 초점이 안 맞나 봐요. 아,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식물성 유지, 백설탕, 폴리덱스트로스, 머쉬룸 파스타 맛 시즈닝. 아까 버섯 엑기스 분말이요. 버섯 국내산이고 유단백 혼합 분말, 뭐 산도조절제 3종, 식염 찐감자 맛 분말, 폐각 칼슘 그 효소제. 폐각 칼슘이 요즘 처음 듣는 말이긴 한데,
아마 뼈에 좋은 그겠죠? 칼슘이니까 아무래도. 아, 자꾸 죄송해요, 흔들려나.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새 인기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제가 GS 슈퍼에서 이제 그 960원에 산것 같아요. 한 봉지, 미니 한 봉지. 요즘에는 아무래도 과자 사려면은 예, 1,000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근데 1,000원 안으로 살수 있는 걸 보니, 예, 옛날에는 1,000원 갖고 뭐살수 있는 과자가 좀 많았었는데요. 다음 거는 이제 화덕칩이고, 이제 맛은 감자 사라다 맛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자 분말 43%, 감자 사라다. 사라다가 뭐냐면 샐러드 같은 비슷한 거예요. 마요네즈에다가 이제 감자 같은 거는 이제 으깬 그죠? 감자 이제 삶아가지고 삶은 감자 으깨가지고 이제 마요네즈 섞어서 먹는 걸 사라다고 하잖아요. 가끔 언제 사라다라고 하시긴 해요. 샐러드인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는 224칼로리였는데 얘는 269칼로리 정도 돼 있어요. 칼로리가 좀 다른가 봐요. 속까지 가볍게 바삭. 기름기 30% 다운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얘는 269칼로리고, 나트륨 380mg, 이제 19%, 탄수화물 44g, 14%, 당류 4g, 4%. 아까 그건 당류 5g인데, 지방 9g, 17%, 포화, 트랜스 지방은 0g이고요. 포화 지방 4.6g, 그램 31%. 와, 이게 훨씬 더 많네. 콜레스테롤 5mg 미만 1%가 되겠어요. 단백질 3g 5%. 와, 아까 그거 엄청 다른데? 아까 그거는 포화 지방 29%였는데, 와, 31%. 게다가 콜레스테롤은 1% 정도였는데, 이건 없었는데. 예, 차이가 너무 나네요. 나트륨도 19%, 18%, 1% 차이 나고요. 당류는 이제 5g, 여기는 4g이네요. 지방 8g, 여기는 9g인데 17. 와, 트랜스 지방 없고 포화 지방 4.4g, 여기는 4.6g. 와, 차이가 많이 2% 정도 차이 나는데. 포인트 주면 거의 여기는 4g 단백질 4g에 7%, 여기는 3g에 5%. 와, 차이가 많이 나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거하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감자 사라다 맛 시즈닝의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머쉬룸 파스타 맛이었고요. 얘는 감자 사라다 맛이잖아요.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예, 대부분 뭐 들어간 데는 거의 비슷한데 맛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감자 사라다 맛 시즈닝 들어가 있고, 네, 예, 뭐 건조 감자 분말, 찐 감자 분말, 아까처럼 폐각 칼슘도 있고,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있는 거는. 아무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러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게 돼요. 예,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서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이거 미니 땅콩 샌드라고, 미니 땅콩 샌드인데 원래 1,000원짜리인데 이제 날짜가 8월 14일까지여서, 근데 이게 촬영한 날이 13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13일인데 이제 내일까지라고.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근데 이게 원래는 12일 날 제가 산 거다 보니까 이게 어제 산 거기 때문에 이제 어제 구매 날짜로 치면은 이틀 남아가지고, 예, 이게 3개 들어있는데 700원이면은 거의 한개 200원씩이라고, 200 얼마씩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아무튼 간에. 예, 식물성 크림 19.19%인가요? 예. 땅콩부터 19.48%, 유산균 발효액 2.58%.
이게 65g이고 이제 235칼로리 정도 돼요. 영상이 올라간 날은 이제 19일이겠죠? 아무튼 이제 이게 좀 뭐지 투명하게 돼 있지 말고 잘안 보여요. 투명하게 돼 있어서 약간 좀 아까 그 과자처럼 약간 좀 약간 좀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빵 만드는 재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땅콩부터 들어가고. 유산균 발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허받은 유산균을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배양한 발효액의 액으로 이제 빵의 발효 과정에 넣어주면은 이제 풍미 향상과 부드러움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유산균 발효액 들어가고요. 뭐 어쨌든 거의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대부분 다. 아무튼 이제 이건 제가 홈플러스에 산 거예요. 어제 구매한 거예요. 다음 거는 이제 아시나요? 이거 땅콩샌드 이건 두개 구매했어요. 저렴하게. 이거는 하나 땅콩 아시나요라고 빵인데 이거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이것도 14일까지 나가지고 아마 영상이 올라간 날에는 이 빵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이것도 전자인데 700원에 구매했죠. 아시나요 크림 10 5.38%, 이건 95g짜리고 346칼로리네요. 거의 밥한끼 정도 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있는데 이게 잘안 보여요 여기도. 그래도 빨간색이라 아까보다 좀 낫긴 하네요. 근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서 어르신들은 잘못 보실 것 같아요. 좀 글씨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아까 이것처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여기 보면은 영양 성분 다 있고 잘안 보여요. 근데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잘안 보여요. 지금 너무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도 제대로 읽기가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 정도? 그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 호박 꿀 만나라는 쫀득인데요. 이것도 이제 살짝 데워 드시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100g짜리고 칼로리는 325칼로리. 단호박 분말과 벌꿀 0.6% 함유. 단호박 분말은 1.58% 정도 들어있네요. 이것도 1,000원에 구매한 거고요. 이제 저희 엄마가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저희 엄마 항상 쫀득이 같은 거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쫀득이 같은 거 사다 드려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좀 많이 드셨다 보니까 저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년도 넘었죠. 어쨌든 간에 뭐 거의 이제 들어가는 게 대부분 다예다 여러 가지 다 들어가네.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몇 개씩 다 들어가는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음 거 여기 영양정보 100g에 325칼로리에요. 그러니까 안에 이게 6개인가? 다섯 봉지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다 먹으면 300칼로리 되는 거죠. 다안 먹으면 300칼로리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이고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다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영어
예, 영문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네. 옆에는 한글로 돼 있지만, 여긴 영문. 예. 아무튼, 이제 이것도 칼로리는 325칼로리 정도 돼요. 안에 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1,000원에 구매했고요. 다음 거는 이제 동생이 고르는 건데, 걔, 새로운 젤리라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새로운 젤리인데, 원래는 여기가 게가 들어가는 게, 새, 예, 젤리라고, 게하고 새를 섞어서, 예, 해놓은 젤리예요. 예, 너무 신기하긴 해요. 게하고 새를 섞어 만든 젤리가. 모양 자체는 이제 그렇게 낸 거겠죠. 예, 저는 젤리 잘안 좋아해서 안 먹고요. 이제 동생이 좋아하다 보니까 물엿, 설탕, 정제수, 뭐 젤라틴, 글리세린, 구연산, 사과산, 합성 함유, 이제 파인애플 향, 사과향, 기타 가공품, 펙틴, 과채 주스, 심황 색소, 돼지 돈피 함유라고 돼 있네요. 돼지 돈피가 아마 그 자체 콜라겐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돼지 껍질 자체에도 약간 콜라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건 뭐 비슷한 거겠죠? 예, 칼로리는 49g에 열량 160칼로리 정도. 이거 한 모금 다 먹으면 160칼로리. 그러니까 이거 한두 봉지 먹으면 밥한 공기 칼로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트륨 5mg인데 0%, 탄수화물 36g 11%, 당류 26g에 26%, 지방은 0g 0%고 트랜스지방도 0g, 포화지방도 0g 0%. 좀 이상한데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4g 7%. 이 지방이 안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지방이 다 하나도 다 없네. 이상 지방이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젤리라도 보통 아마 이게 아무래도 조금 아마 소량으로 아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아요. 소량으로 보통 작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쵸 표기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 젤리 보이시네요. 예,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여러 가지 모양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예. 좀 약간 욕 같기도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욕을 한건 아니고 이제 저 모양 자체가 개하고 새를 이제 섞어놓은 모양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탕인데요. 이제 이게 카푸치노 사탕인데 이게 무슨 사탕이냐면요. 이제 카푸치노 캔디라고 커피 사탕인데요. 근데 이게 무슨 사탕이냐면요. 커피 사탕인데, 좀 신기해서, 근데 저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사게 되더라고. 이게 한 봉지가 990원이에요. 안에 사탕이 좀 많이 들어있고, 작은 게 되는데, 이게 칼로리가 전부 다 먹으면 558칼로리고요. 아마 한 개로 나누면은 아마 55.8칼로리겠죠. 하나로 만약에 나누면은, 예, 55.8 정도. 예, 아무래도 한개 먹으면 아마 50칼로리밖에 안 되겠죠. 하나 먹으면 아무래도 당류 자체가 높으니까 이게 설탕이잖아요. 사탕 자체가 설탕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 아빠가 이제 운전할 때 드시는 사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이 사탕 사다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가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저희 엄마도 이제 드실 겸, 예, 산 거죠. 나트륨이 120 9mg 6%고 탄수화물 137g 42% 당류 100g 123% 지방 0.7g 1% 트랜스지방 0g이고요 포화지방도 0g 콜레스테롤도 0mg 0%고요 단백질 1.0g 2% 정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게 외국 거다 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거거든요 네 설탕 포도당 시럽 뭐 경화, 팥, 팽유, 인스턴트 커피 분말, 커피가 들어가 있고, 유청 분말, 유지방, 코코넛 크림 파우더, 합성 함유, 바닐라 향, 정제 소금, 뭐, 데도데시틴,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사탕 같은 거잘안 먹다 보니까 좀 사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드시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푸치노 커피 사탕인데 이런 뭐 이거는 롯데마트에서만 파는 거예요. 제가 따로 이제 뭐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간에 제가 따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식품 같은 거 소개된 거는 여기까지고 다들 이번 주한주잘 보내시고 아무튼 이제 뭐 지금 이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구독자도 구독자지만 아직 시간도 다못 채웠어요. 4천 시간 자체는.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영상 제작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간에 진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밖에 지금 차들 왔다 갔다 다니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새벽 시간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청자분,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영상 같은 거 많이 제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여건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뭐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긴 해요. 지금 그래도 이제 뭐 보여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최대한 있는 돈은 아끼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적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간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이제 지금 돈 벌고 계신 분이나 아직 이제 일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면은 이제 돈 버시는 분이라도 조금 이제 좀 아껴 쓰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저처럼 아직 일을 아직 못 구해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도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은 최대한 좀 아껴 써서 좀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웬만해서는 이제 뭐지 바로 먹을 거면은 이제 할인 판매한 제품 사도 괜찮다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먹을 게 아니면은 이제 사지 마시고요. 바로 먹을 거라 하더라도 이제 좀 날짜가 좀긴 편이다.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사시고요. 보통 이제 유통기한 할인 판매한 것 중에 약간 좀 뭐지 시간이 약간 좀 뭐지 여유가 유통기한이 좀 할인 판매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사셔가지고 먹으셔도 괜찮죠. 어쨌든 간에. 뭐 바로 먹어도 괜찮지만 다음날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는 뭐 이틀까지는 아니어도 하루 정도는 놔둬도 되니까 아무튼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빠이. 다들 이번 주한주잘 보내세요.